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복근 챌린지 30일 2탄이에요. 레그레이즈랑 크런치랑 크리스 크로스만으로 단순한 동작을 4세트 반복해서 총 200개의 복근을 할 거고요. 마지막은 플랭크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1일이니까 오늘부터 30일 동안 매일매일 출석 체크와 댓글을 남기면서 본인만의 그런 싸움을 하고 또 한 단계 내 의지도 한번 꺾어보고 그 다음에 복근도 얻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운동 프로그램은 크런치 10개, 레그레이즈 10개, 다시 크런치 10개, 레그레이즈 10개, 그 다음에 크리스크로스 동작을 10개에서 총 50개의 복근 운동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호흡이 돌아오면 다음 세트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에 누워주신 상태에서 머리 뒤에 대어주시고, 자, 복근 운동할 때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모두 기초 필라테스 그리고 복근의 정석편으로 가서 기초를 다시 다진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해볼게요. 엉덩이를 말아서 오지 마시고 상체를 컬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진행해주세요. 크런치 할 때 복부에 대한 느낌을 잘 잡아놔야지 레그레이즈 할 때도 또 복부를 쓰면서 앞벅지나 고관절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복부가 단단하게 그리고 납작하게 잘 사용되는지를 체크해주세요. 올라온 상태에서 바로 두 다리를 들고 천장으로 들어서 레그레이즈는 무리하지 않고 45도까지만 한번 뻗어볼게요. 절대 허리가 뜨면 안 되기 때문에 몸통과 골반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내려주셔야 돼요. 저는 다리가 45도 되기 전에 허리가 떠요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10cm만 내렸다가 올리셔도 돼요. 호흡 패턴은 마시면서 복부 늘리고 내쉬면서 단단하게 잡아주세요. 두 개 더. 다시 무릎을 접고 내린 상태에서 크런치 갑니다. 올라올 때 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뱉어주세요. 복부가 이렇게 꽉 위로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올라오기 전에 호흡을 내쉬고 그 다음에 올라오세요. 호흡이 배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 내 몸이 더 단단해질 수 있게끔. 그래야지 겉근육뿐만이 아니라 속근육도 챙기는 복근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올라온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다시 가볼게요. 골반에서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엉덩이에 대서 조금 더 이 골반의 고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너무 힘든 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내리고 해도 되지만 고개를 내리고 했을 때는 허리가 뜰 위험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와 속근육을 잘 잡은 상태에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곧바로 무릎은 접어주시고 상체를 들어 올려서 크리스 크로스. 하나, 둘, 셋, 넷. 팔꿈치가 천장으로 가야 되고요. 시선은 뒤쪽 팔을 봐야 돼요. 잠시 누워서 숨을 돌려주세요. 복근은 하나하나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가 제 주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막 복근을 막 쥐어짜야지 이것보다 조금 더 정확한 자세로 속근육부터 내 전신을 다 컨트롤한다는 느낌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어디가 불편하다,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자세를 다시 돌보기를 하기 위해서 기초편으로 가시길 권할게요. 자, 다시 갑니다.
감싸 머리로 팔을 눌러주시고 팔꿈치는 약간 모은 상태에서 가슴을 배꼽 쪽으로 접어서 올라오세요. 호흡은 올라올 때 뱉고요. 많이 안 올라와도 돼요. 복부의 느낌이 충분히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내가 반동을 쓰진 않는지 등을 체크를 하면서 복부에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엉덩이는 이렇게 말리면 안 되고요. 바닥에 더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컬해 주셔야 돼요. 내쉬면서 내려놓을 때도 정말 사뿐히 내쉬면서 멀리 올라오고 마시면서 누워주고 내려갈 때도 조금 더 천천히 가주세요. 곧바로 다리를 들어서 길게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와요. 허벅지 안쪽도 조여주시고 배꼽에서 허벅지 안쪽이 멀어지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너무 힘들다. 다시 갈게요. 크런치. 생각보다 이게 범위가 안 나온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엉덩이도 안 쓰고 허리도 안 쓰고 온전히 상체의 컬로만 올라오는 거는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을 과하게 꺾거나 반동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안전하게 그 복근의 연결로서 상체를 든다면 저는 얼마큼 올라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개 다 해볼게요. 이렇게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진행을 해도 되지만 컨트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진짜 다리가 멀어지면서 이 배는 더 바닥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당겨지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게끔 90도 지점에서 시작했다가 배꼽부터 늘리고 가져오고 늘리고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허리가 뜨지 않는 게 레그레이즈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몸통을 크게 부풀린 상태에서 버티는 것도 괜찮아요. 바로 무릎을 접어서 이번에는 왼쪽 방향부터 하나 둘 넷. 상체를 트위스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리를 저기 멀리 뻗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또 200개를 한다고 해서 2세트 더 해야 되죠. 그리고 복근 챌린지를 아침에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어느 정도의 허리나 고관절 같은 데를 약간의 스트레치라도 해서 푼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 하면 저도 허리가 좀 뻑뻑하거든요. 누워있는 동안 척추는 그냥 그 상태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누워서 다리를 하나씩 안아주기도 하고 캣톡작도 좀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허리와 골반 주변을 좀 푼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갈게요. 만약에 강도를 높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두 다리를 이렇게 붙여서 든 상태에서 크런치를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저 내리고 할 거예요. 왜냐면 충분하거든요. 팔꿈치는 너무 모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팔 힘을 덜 쓸 수 있고요.
턱을 당겨서 정수리가 정말 멀리 갔다가 코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누워보세요. 자, 레그레이즈. 하나, 둘, 다리를 길게 보내고 길게 가져오세요. 배가 튀어나오지 않게. 팔굽혀가 찢어질 것 같아요. 다시 크런치. 화이팅. 저는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복근 운동도. 이렇게 크런치랑 레그레이즈만으로도 충분히 복근을 만들 수 있다는 점. 30일 동안 성공하신 분들은 꼭 후기를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크런치는 빠르게 하지 마시고 저처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 복부를 정말 길고 납작하게 쓰는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엉덩이에 손 대볼게요. 하나, 턱은 약간 당겨주시고 이 배꼽이랑 갈비뼈를 바닥으로 더 꾹 눌러주는 느낌으로 다리를 멀리 보내주셔야 돼요. 앞쪽 허벅지는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복부로부터 약간 스트레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사용해주시고 허벅지 안쪽은 계속 조여주셔야 돼요. 허벅지 안쪽을 조이라는 말이 고관절을 이렇게 당겨서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허벅지 안쪽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멀리 보내주세요. 곧바로 트위스트. 힘들어요. 한 세트 더 갈 거예요. 잠깐 제가 이런 스완을 할 건데 이게 뭐냐면 학창시절에 제가 체대 입시할 때 배밀기라고 복근 운동 많이 했을 때 앞쪽 복부 늘리는 스트레치 했었거든요. 어? 배가 찢어질 것 같아. 한 세트 더. 잠깐만. 배꼽을 당겨서 이렇게 허리를 꺾지 마시고 아랫배를 스트레치하는 느낌을 가져주세요. 한 세트 더 가볼게요. 마지막. 스트레치 하니까 훨씬 나아요. 마지막 세트는 조금 더 호흡에 한번 집중해봐주세요. 멀리 돌아서 올라오고 멀리 떨어지고 호흡을 충분히 뱉어줘야 돼요. 가져올 때 호흡 뱉기. 배가 찢어질 것 같네요. 다섯 개 더. 다리가 가기 전에 배꼽을 조금 더 가슴 쪽으로 짚어 끌어올리듯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갑니다. 호흡에 집중해서 강하게 뱉으세요.
그러려면 목에도 힘이 빠져야 되고요. 이제 배 아래쪽에서부터 입을 향해서 호흡이 나가는 걸 느껴주세요. 호흡을 충분히 소리로도 느끼고요. 호흡했고, 왜냐면 복근이 수축이 됐을 때 충분히 모든 호흡이 뱉어지고 나야지만 더 효율적으로 복부 사이사이 근육들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으악! 마지막 다섯 개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자, 마지막 크리스코스. 끝나지 않았어요. 플랭크를 20초씩 할 거거든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쉬면 안 되거든요. 자, 플랭크 정석 있으니까 바로 갈 거예요. 20초 동안. 자, 몸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딱 판판하게 해요. 내가 방금 전에 썼던 복부 근육에 딱 집중을 해서 속근육까지 약간 압축시키는 느낌으로. 하지만 등은 구부정한 것보다는 가슴을 살짝 내밀어서 판판한 등을 만들어주세요. 아, 20초 하는 이유는 30초, 40초 할 수 있지만 20초 동안 최대치의 코어 근육을 다 쓰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너무 팔꿈치로만 버틸려고 하지 마시고 발볼로 바닥을 꽉 눌러서 뒤꿈치부터 정수리까지 대조 에너지도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 호흡은 잊지 말아주세요. 한 세트 더 할 겁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꾸 마지막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진짜 마지막이에요. 꼭 힘들게 해주시고. 레스트 포지션도 해주시고. 아, 땀난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그리고 챌린지니까 주변 친구들, 그 다음에 가족들 같이 하자고 한번 동의해보세요. 안녕!